아, 또 대표팀 또 벤투호가 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. 네, 대표팀 명단이 발표가 됐죠. 뭐 28명 많이 뽑았습니다. 그리고 멤버를 보면은 잘 뽑았다. 뽑힐 선수가 뽑혔다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영건 선수, 홍철 선수에게 물음표가 가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폼으로 봤을 때는 과연 뽑는 게 맞는 건지. 이거는 홍철 선수도 지금 저도 계속 캐리그 리뷰를 하고 있지만은 베스트 멤버이기 전에 그 리저브 멤버에도 안 들고 있단 말이에요, 홍철 선수는. 그리고 김영훈 선수도 지금 명단에 못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. 일단 뭐 중앙 수비수 보면은 이제 왼발잡이가 김영건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저렇게 새 게임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요긴하게 또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벤투 감독 머릿속에 있지 않았나. 홍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사실 뭐 부상을 안고 뽑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계속 너무 벤투 감독이 홍철을 좋아하는구나 뭐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있긴 있고. 뭐, 이런, 이 기회를 통해서 다른 선수를 좀 체크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갖게 됐는데, 물론 또그 자리에 다른 선수도 들어갔지. 이기잖아. 뭐 강상우 선수가 뭐 강상우 선수는 뽑힌 거는 미드필드 자원을 뽑았지만은 뭐 강상우 선수 언제든지 왼쪽 백으로 쓸수 있는 뭐 퍼포먼스를 갖고 있고 뭐 이기재 선수도 마찬가지예요. 뭐 저희가 항상 이기재, 강상우 막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드디어 뽑혔습니다. 이 선수들. 저는 홍철 선수가 아직까지는 좀 100%의 컨디션이 아니라면은 이기재와 강상우 선수한테도 분명히 기회는 갈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. 오른쪽 보면 이제 김태환, 이용, 김문환인데 투르크메니스탄, 스리랑카, 레바논으로 가는 예선을 봤을 때는 일단 크로스가 줘야 될것 같고 공격적인 부분이 더 많이 올것 같은데 좀 어느 선수가 먼저 뛸것 같냐, 어느 선수가 베스트로 들어갈 것 같냐 싶으면 저는 김태환이 베스트로 뽑히지 않을까. 네,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수비가 지금 물론 박지수의 개인 능력은 굉장히 좋지만 퇴장도 좀 많았고 물론 오심 영향도 되게 많았지만 근데 결과적으로는 조금 폼이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 어떻게 뽑혔어 이번에 국대 출신 수비수 입장에서 요 멤버 어떻게 보고 있어? 뭐 저도 국대이긴 국대지만 저도 뭐 항상 3, 4번이었기 때문에 뭐 제가 할 얘기는 없는데 박지수 선수도 뭐 팀에서는 계속 뭐 운이 없다고는 봐야 돼요. 대표팀에서는 충분히 본인 역할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니까 벤투 감독이 뽑은 것 같고 좀더 보고 싶은 선수들은 뭐 대구의 홍정훈, 그리고 전북의 홍정호, 그리고 수원의 민상기 선수. 지금 워낙 폼이 좋은 선수들이 이 선수들을 좀 압축할 수 있는데 이 선수들을 좀 뽑아서 좀만 한번더 봤으면은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벤투 감독이 안 쓴다는 거는 또 벤투 감독이랑 뭔가 또안 맞는다. 그리고 또 보면 2선은 정말 우리나라 지금 A대표팀 2선이 정말 빵빵하네. 2선 어떻게 좀 누가 베스트로 나올 것 같아? 손흥민은 세 게임 다 베스트입니다. 제가 봤을 때는 팬으로서 얘기하면은 한번좀 쉬었으면 좋겠다 항상 얘기를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그때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이번에도 손흥민 선수는 세 게임을 베스트로 뗄것 같다. 그리고 미드필드에 이재성, 권창훈과 황희찬으로 이어지지 않을까. 이선 라인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근데 혹시 사실 권창훈 선수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좀 부상도 계속 있었고 저는 이번에 좀 몸이 좀 회복이 됐는지 이 대표팀 중원에 좀 이제 새로운 좀 창의성을 좀더 부여하지 않을까. 3선이 이제 정우영 손준호. 이번 2차전은 뭐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홈게임이고 그리고 전력상 우리가 앞선다고 생각하면은 공격적으로 가야지. 공격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갖고 저는 그냥 정우영이나 손준호 선수가 그냥 수비형 홀딩으로 쓰고 좀더 공격적으로 배치하는 게좀 맞지 않을까 싶은데 벤투 감독의 본인만의 철학이 강하잖아요. 그래갖고 이게 지금 또 수비형에 두 명을 세울지 한 명을 세울지는 좀 게임을 봐야지 알것 같아요. 정우영과 손준호 일단 한 명만 세운다고 봤을 때이두 선수 중에 개인적으로 누가 더잘 맞다고 생각해? 뭐둘다 너무 잘했기 때문에 누가 뛰어도 솔직히 여기는 누가 뛰어도 뭐 상관이 없는데 벤투 감독이 그래도 정우영 선수를 더 많이 기용을 하고 있으니까는 그치. 예, 정우영 선수가 뛰지 않을까. 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눈에 띄는 건 이제 정상빈. 아, 정상빈 이제 공격수, 스트라이커 자원으로, 포워드 자원으로 뽑혔는데 황의조, 김신욱, 정상빈 그렇게 세 명이 뽑혔단 말이야. 올림픽 50인 이후 뽑힌 이후에 지금 터진 게 정상민 선수인데 뭐 당연히 대표팀에서 한번 볼 법한 선수가 정상빈 선수였어요. 뭐 그만큼 지금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뽑혔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중간에 뭐 스리랑카라는 약체가 포함돼 있어도 제 생각에는 손흥민, 황의조를 뺄것 같진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정상빈 선수한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은 좀 적어질 것 같고 만약에 정상빈 선수가 들어간다면은 제가 봤을 때 정상빈 선수도 후원해서
투톱만 봤기 때문에 김 선수가 들어가서 헤딩 제공컷 싸움을 하고 정상민 선수가 또 거기서 받쳐주는 역할 좀 계속 크게 크게 움직여주는 역할을 보일 것 같은데 지금 후원이 그랬죠. 제리치랑 정상민 선수가 그랬는데 대표팀에서도 아마 그 고민을 갖고 게임에 투입하지 않을까. 이번에 김신욱과 정상빈이 한꺼번에 뽑혔다는 거는 둘의 시너지 효과를 한번 내보고자 어떻게 보면 전술의 또 다양성이지. 공격 전술에 골키퍼가 4명이네 이번에는. 지금은 폼은 조현우가 최고잖아요. K리그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조현우가 최고인데 벤투 감독은 조현우보다는 김승규다. 네, 김승규다. 그래서 김승규가 아마 베스트로 뛸 것 같다. 제 마음대로 베스트 11. 저는 이 멤버면 4-3-3 씁니다. 골키퍼에 조현우, 김민재와 박지수, 그리고 오른쪽에 폼으로 봤을 때 김태환, 그리고 왼쪽에 이기재, 그리고 중앙 홀딩에 어렵다. 손준호, 정우영? 누구? 손준호, 정우영. 제 원픽에는 손준호. 손준호. 그리고 가운데 이재성, 권창훈 수고. 3톱에 왼쪽에 손흥민, 가운데 황의조, 오른쪽에 황희찬. 눈으로 뜰 것 같습니다. 나는 골키퍼 조현우, 김민재, 김영빈. 아 파이터 스타일 김영빈. 오른쪽 이용, 왼쪽에 강상우. 아 오른발 왼발 그냥 다 잘 쓰는. 가운데는 이제 원두재랑 손준호. 지난 시즌 1, 2위 팀들의 홀딩 미드필더를 다 갖다 넣는 거야. 그리고 2선에 이제 손흥민 왼쪽. 아 붙박이. 그리고 가운데 이재성, 오른쪽에 나상호. 그리고 가운데 정상빈. 아 보고 싶어서. 아 그래 뭐 개인적인 우리 개인적인 싶어서. 얘기니까. 우리 뭐 팬분들도 뭐 개인적인 베스트 11 있잖아요.